샬롬, 원터지기도회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손을 아픈 곳에 얹고 믿고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힘이 금이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와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모든 병든 자들을 모든 죄악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공유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즉시 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라. 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아버지 죄악과 질병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 이 시간 특별히 금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작정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모든 멍에의 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시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또한 입히시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공급함으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의 은혜로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며 또 서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는 약속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공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멍에와 죄악과 흉악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증, 강박증, 결박증, 두려움과 아버지의 공포와 염려와 근심을 주는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마음의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또한 모든 암병은 떠나가고 전이된 암세포도 사라지고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모든 암병을 다 성령과 능력으로 주의 놀라우신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전이된 모든 암세포도 그의 모든 세포의 분열들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희귀병들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의사의 판들로 또한 의학으로 아버지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다 결박되어 주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완전하게 병이 치료되어지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모든 희귀병을 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의 어지러움증과 통증과 허리의 통증과 무릎의 통증과 모든 아버지의 각종의 장기의 질병으로 인하여 통증은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과 고통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주님 그 통증 가운데에서 위로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사라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길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척추와 요추, 경추, 모든 뼈들의 진환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척추와 요추와 경추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뼈들의 질환과 고통과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무릎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팔과 또 여러 목과 여러 모든 뼈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통증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뼈들을 제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뼈들과 척추와 요추와 경추와 뼈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며 그로 인한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이제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 혈관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로 인하여 모든 합병증까지도 눈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혈관과 혈압과 아버지의 질병도 깨끗하게 씻겨주시하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이 시간 모든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 그로 인한 모든 합병증과 혈관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뇌혈관 질환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혈관이 깨끗해지고 다 치료되어 회복될지어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신경에 마비됐거나 신경에 아버지의 불편한 자들 또 아버지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혈관의 모든 질병이 열려지고 뚫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혈관이 아버지 하나님 튼튼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정상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혈관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염려와 상처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불면증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즉시 떠나갈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선포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주님, 그들의 손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빛이 비춰주시하사 지금 즉시 체험하게 하시고 아픈 곳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의 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너희는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함으로 내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잘못된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질병의 고통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그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주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덮어지고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특별히 이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엄습한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모든 죄악을 꾸짖을 때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갖고 들어온 더러운 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과 슬픔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유발하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내가 너희를 꾸짖노니 지금 즉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기도할 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반드시 나타냄을 믿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으로 인하여 독을 마실지라도 반드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여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아버지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든 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하사 그 즉시 질병의 고통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 가운데서 아버지여 자유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하게 사라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아버지여 놀라우신 빛이 비춰주시하사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빛이 비춤에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지는 놀라우신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해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악한 영으로 놀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놀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됨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며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놀라는 자들에게, 아버지 고통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오른손으로 모든 자들을 붙드심을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알게 될지어다.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이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과 함께하심을 알게 할지어다. 그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하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굳센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느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내 가난한 마음 가운데 부한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아버지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들었사오니 나의 이 가난한 마음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소식을 치유함으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내 입술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질병으로 인한 모든 질병에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샬롬의 평강으로 변화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셔서 아버지여 다른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싸매시며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욱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중보하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여 손을 얹고 중보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사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궁일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의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너희를 꾸짖느니 질병을 갖고 또 그들을 아프게 하며 병들게 하고 가난케 하며 악한 영향력으로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리라. 주님, 우리의 길을 보신즉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길을 걷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하사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을 고쳐줄 것을 믿고 또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게 하심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아버지 계획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휼과 사랑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이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는 이 놀라우신 회복의 말씀으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와 평강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내가 나음을 알고 아버지의 회복됨을 믿고
받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주님, 이제 이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주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내 귀가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또 예배하지 아니하며 또 소홀히 했던 것들과 게으르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놀라우신 날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속에 지키며 내 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항상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육체에 건강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오 주님, 우리의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이 상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만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오히려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아픔과 이 고통으로 인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불평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다시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놀라우신 도움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일곱 가지 환난이 있더라도 그 재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재앙이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음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와 치유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 터에 우리를 견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반석 위에 터를 견고케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때 이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임하지 않도록 이 질병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들이 다시는 임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공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수척하였고 아버지 우리의 뼈가 이렇게 떨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대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시고 주의 궁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의 수척함을 보시고 나의 뼈가 떨리는 것을 보시사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 주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반드시 돌아설게 하시고 자유케 되시며 완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또한 이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주께 부르짖음에 오직 주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고 오직 나를 아버지여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부르짖음에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사 그 질병과 제약과 고통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우신 고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한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죄악이 사하여 줬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질병이 나았음을 선포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죄악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거짓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죄악의 영들아,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그 질병을 갖고 온 모든 악한 영들까지 병마를 갖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심을 아버지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가 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케 되었고 나는 치유함 받았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신 것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내 소원을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청춘으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날게 하시고 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치유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의 치료하심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발견하오니 나는 이 모든 죄악과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경에서 나를 건져줬음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줬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를 고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아픔의 경험이 있었고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건지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를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경에서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나는 찬송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를 지금 이 시간 찬송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심을 아버지의 시간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찬송이고, 그래서 주는 나를 고치시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찬송하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구원하시면 주여, 내가 그의 입술을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오 주님,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쫓김을 받고 많은 이가 나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치료하시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상처를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 주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의 치유함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사 혹시라도 이 질병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그 즉시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 영을 부어주시사 날마다 나를 싸매시며 위경에서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에 힘입어 주의 이름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이 질병에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또 지금도 악한 영이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찾아내게 하여 주시사 완전하게 내 영혼육에서 완전하게 제거되어지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광선을 비춰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또 들으며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완전하신 치유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의 육에서 다 나와라. 그의 마음에서 다 나오고 그의 생각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질병들아,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죄악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너희를 결박하고 너희를 꾸짖는 눈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주님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 주님,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믿음으로 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이름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의로운 해가 아버지 하나님 높으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치료하는 광선이 내게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빛이 발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는 손끝 가운데에서 빛이 비춰졌음을 믿습니다. 빛이 내 눈에, 내 입에, 내 귀에, 내 얼굴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 모든 육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우신 평강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하사 할렐루야, 나는 자유케 되었고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놀라우신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지어다.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빛이 비춤에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주의 광선을 바라리니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충만하게 빛이 비춰질지어다. 다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의 광선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저들의 머리에 임할지어다. 가슴에 임할지어다. 배에 임할지어다. 눈에 임할지어다. 귀에 임할지어다. 코에 임할지어다. 모든 장기에 임할지어다. 뼈들에게 임할지어다. 장기에 모든 신경과 세포에 임할지어다. 더러운 곳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도 주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중독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다 비춰주시옵소서. 그들의 더 그 빛이 충만하게 확장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많은 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에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버지,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이 땅에 사는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서 영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부유함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이 치료된 몸으로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더욱더 주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기쁜 소식과 이 치유의 소식과 이 감사의 주식과 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도우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픔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이제 이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이제 능력까지 더하여 주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 이와 같이 슬픔을 당하는 자들, 이와 같이 아픔을 아버지 호소하는 자들,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 특별히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하사
담대하게 병든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갔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갔고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증, 강박증, 결벽 모든 마음의 상처들은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갔고 전이된 암세포도 사라지고 다시는 전이되지 못하고 다시는 이 암세포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완전하게 암병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모든 희귀병들도 사라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또 아버지는 이 땅의 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는 모든 질병도 다 치료되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희망과 소망으로 이 시간 희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가 이미 회복되었음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느라 특별히 이제 또한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지어다. 슬픔도 사라지고 감사가 임할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여 고백했던 이 모든 죄악의 말들이 사라지고 이제 입술에서 날마다 정결한 입술과 찬송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은 사라지고 불평은 사라지고 믿음이 없는 모든 것들도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여호와의 말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될지어다. 모든 척추와 요추, 경추, 뼈들의 질환도 사라지고 또한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 혈관의 질병도 떠나가고 내 혈관과 또 아버지 심장의 모든 혈관의 질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당뇨로 인하여 이제 합병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눈의 질병, 코의 질병, 귀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신경의 질병, 마음의 질병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불면증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 다 주의 평강과 샬롬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할지어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과 존귀와 평강과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며 이 질병과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완전하게 아버지 우리가 벗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대대로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대대로 이 악한 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 축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그곳에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궁휼과 사랑과 회복과 구원의 부요함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직도 남아있고 숨어있는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너희가 가지고 들어온 모든 아버지 이 질병들을 다 찾아내게 하여 주시하사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의 질병과 그의 죄악과 습관적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임할지어다. 감사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고치심이 임할지어다. 주의 빛이 임할지어다. 주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다시는 이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이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사 내 안에 내 영혼육 안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듣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치유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선포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처럼 주께서 고치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은혜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힘이 금이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와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모든 병든 자들을 모든 죄악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공유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즉시 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라. 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아버지 죄악과 질병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 이 시간 특별히 금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작정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모든 멍에의 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시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또한 입히시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공급함으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의 은혜로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며 또 서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는 약속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공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멍에와 제약과 흉악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증, 강박증, 결박증, 두려움과 아버지의 공포와 염려와 근심을 주는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마음의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또한 모든 암병은 떠나가고 전이된 암세포도 사라지고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모든 암병을 다 성령과 능력으로 주의 놀라우신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전이된 모든 암세포도 그의 모든 세포의 분열들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희귀병들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의사의 판들로 또한 의약으로 아버지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다 결박되어 주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완전하게 병이 치료되어지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모든 희귀병을 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의 어지러움증과 통증과 허리의 통증과 무릎의 통증과 모든 아버지의 각종의 장기의 질병으로 인하여 통증은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과 고통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주님 그 통증 가운데에서 위로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사라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길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척추와 요추, 경추, 모든 뼈들의 진환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척추와 요추와 경추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뼈들의 질환과 고통과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무릎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팔과 또 여러 목과 여러 모든 뼈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통증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뼈들을 제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뼈들과 척추와 요추와 경추와 뼈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며 그로 인한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이제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 혈관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로 인하여 모든 합병증까지도 눈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혈관과 혈압과 아버지의 질병도 깨끗하게 씻겨주시하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이 시간 모든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 그로 인한 모든 합병증과 혈관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뇌혈관 질환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혈관이 깨끗해지고 다 치료되어 회복될지어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신경에 마비됐거나 신경에 아버지의 불편한 자들 또 아버지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혈관의 모든 질병이 열려지고 뚫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혈관이 아버지 하나님 튼튼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정상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혈관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염려와 상처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불면증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즉시 떠나갈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선포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주님 그들의 손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빛이 비춰주시하사 지금 즉시 체험하게 하시고 아픈 곳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의 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너희는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함으로 내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잘못된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질병의 고통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그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주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덮어지고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특별히 이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엄습한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꼬집을 때,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꼬집을 때, 모든 죄악을 꼬집을 때,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갖고 들어온 더러운 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과 슬픔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유발하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내가 너희를 꾸짖노니 지금 즉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할 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반드시 나타냄을 믿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으로 인하여 독을 마실지라도 반드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여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아버지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든 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하사 그 즉시 질병의 고통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 가운데서 아버지여 자유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하게 사라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아버지여 놀라우신 빛이 비춰주시하사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빛이 비춤에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지는 놀라우신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해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악한 영으로 놀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놀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됨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며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놀라는 자들에게, 아버지 고통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오른손으로 모든 자들을 붙드심을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알게 될지어다.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이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과 함께하심을 알게 할지어다. 그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하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굳센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느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내 가난한 마음 가운데 부한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아버지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들었사오니 나의 이 가난한 마음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소식을 치유함으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내 입술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질병으로 인한 모든 질병에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샬롬의 평강으로 변화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셔서 아버지여 다른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싸매시며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욱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중보하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여 손을 얹고 중보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사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궁일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의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너희를 꾸짖느니 질병을 갖고 또 그들을 아프게 하며 병들게 하고 가난케 하며 악한 영향력으로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리라. 주님, 우리의 길을 보신즉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길을 걷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하사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을 고쳐줄 것을 믿고 또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게 하심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아버지 계획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휼과 사랑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이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는 이 놀라우신 회복의 말씀으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평강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내가 나음을 알고 아버지의 회복됨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주님, 이제 이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주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내 귀가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하사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또 예배하지 아니하며 또 소홀히 했던 것들과 게으르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놀라우신 날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속에 지키며 내 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항상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육체에 건강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오 주님, 우리의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이 상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만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오히려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아픔과 이 고통으로 인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또한 아버지와 불평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다시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셨나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놀라우신 도움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일곱 가지 환난이 있더라도 그 재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재앙이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음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와 치유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 터에 우리를 견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반석 위에 터를 견고케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때 이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임하지 않도록 이 질병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들이 다시는 임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공의를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수척하였고 아버지 우리의 뼈가 이렇게 떨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대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시고 주의 궁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나의 수척함을 보시고 나의 뼈가 떨리는 것을 보시하사 나를 궁일히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 주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반드시 돌아설게 하시고 자유케 되시며 완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하사 또한 이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주께 부르짖음에 오직 주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고 오직 나를 아버지여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부르짖음에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그 질병과 제약과 고통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우신 고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한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죄악이 사하여 줬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질병이 나았음을 선포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죄악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거짓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죄악의 영들아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그 질병을 갖고 온 모든 악한 영들까지 병마를 갖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심을 아버지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가 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케 되었고 나는 치유함 받았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신 것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내 소원을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청춘으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날게 하시고 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치유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의 치료하심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발견하오니 나는 이 모든 죄악과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경에서 나를 건져줬음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줬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를 고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아픔의 경험이 있었고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건지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를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경에서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나는 찬송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를 지금 이 시간 찬송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심을 아버지의 시간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찬송이고 그래서 주는 나를 고치시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찬송하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구원하시면 주여, 내가 그의 입술을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오 주님,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쫓김을 받고 많은 이가 나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치료하시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상처를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 주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의 치유함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하사 혹시라도 이 질병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그 즉시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나를 싸매시며 위경에서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에 힘입어 주의 이름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이 질병에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또 지금도 악한 영이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찾아내게 하여 주시하사 완전하게 내 영혼육에서 완전하게 제거되어지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광선을 비춰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또 들으며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완전하신 주여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의 육에서 다 나와라. 그의 마음에서 다 나오고 그의 생각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질병들아,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죄악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너희를 결박하고 너희를 꾸짖는 눈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주님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 주님,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믿음으로 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이름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의로운 해가 아버지 하나님 높으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치료하는 광선이 내게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빛이 발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는 손끝 가운데에서 빛이 비춰졌음을 믿습니다. 빛이 내 눈에, 내 입에, 내 귀에, 내 얼굴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 모든 육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우신 평강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하사 할렐루야, 나는 자유케 되었고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놀라우신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지어다.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빛이 비춤에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주의 광선을 바라리니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충만하게 빛이 비춰질지어다. 다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의 광선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저들의 머리에 임할지어다. 가슴에 임할지어다. 배에 임할지어다. 눈에 임할지어다. 귀에 임할지어다. 코에 임할지어다. 모든 장기에 임할지어다. 뼈들에게 임할지어다. 장기에 모든 신경과 세포에 임할지어다. 더러운 곳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도 주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중독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다 비춰주시옵소서. 그들의 더 그 빛이 충만하게 확장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많은 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에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버지,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이 땅에 사는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서 영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부유함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이 치료된 몸으로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더욱더 주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기쁜 소식과 이 치유의 소식과 이 감사의 주식과 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도우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픔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이제 이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이제 능력까지 더하여 주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 이와 같이 슬픔을 당하는 자들, 이와 같이 아픔을 아버지 호소하는 자들,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 특별히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담대하게 병든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갔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갔고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증, 강박증, 결벽 모든 마음의 상처들은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갔고 전이된 암세포도 사라지고 다시는 전이되지 못하고 다시는 이 암세포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완전하게 암병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모든 희귀병들도 사라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또 아버지는 이 땅의 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는 모든 질병도 다 치료되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희망과 소망으로 이 시간 희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가 이미 회복되었음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느라 특별히 이제 또한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지어다. 슬픔도 사라지고 감사가 임할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여 고백했던 이 모든 죄악의 말들이 사라지고 이제 입술에서 날마다 정결한 입술과 찬송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은 사라지고 불평은 사라지고 믿음이 없는 모든 것들도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여호와의 말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될지어다. 모든 척추와 요추, 경추, 뼈들의 질환도 사라지고 또한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 혈관의 질병도 떠나가고 내 혈관과 또 아버지 심장의 모든 혈관의 질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당뇨로 인하여 이제 합병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눈의 질병, 코의 질병, 귀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신경의 질병, 마음의 질병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불면증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 다 주의 평강과 샬롬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할지어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과 존귀와 평강과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며 이 질병과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완전하게 아버지 우리가 벗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대대로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대대로 이 악한 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 축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그곳에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궁휼과 사랑과 회복과 구원의 부요함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직도 남아있고 숨어있는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너희가 가지고 들어온 모든 아버지 이 질병들을 다 찾아내게 하여 주시하사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의 질병과 그의 죄악과 습관적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임할지어다. 감사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고치심이 임할지어다. 주의 빛이 임할지어다. 주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다시는 이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이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내 영혼육 안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여 듣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치유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선포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처럼 주께서 고치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은혜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힘이 금이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와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모든 병든 자들을 모든 죄악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즉시 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라. 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아버지 죄악과 질병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 이 시간 특별히 금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작정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모든 멍에의 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시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또한 입히시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공급함으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의 은혜로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며 또 서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는 약속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공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멍에와 죄악과 흉악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증, 강박증, 결박증, 두려움과 아버지와 공포와 염려와 근심을 주는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마음의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또한 모든 암병은 떠나가고 전이된 암세포도 사라지고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모든 암병을 다 성령과 능력으로 주의 놀라우신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전이된 모든 암세포도 그의 모든 세포의 분열들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희귀병들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의사의 판들로 또한 의학으로 아버지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다 결박되어 주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완전하게 병이 치료되어지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모든 희귀병을 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의 어지러움증과 통증과 허리의 통증과 무릎의 통증과 모든 아버지와 각종의 장기의 질병으로 인하여 통증은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과 고통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할렐루야, 주님 그 통증 가운데에서 위로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사라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길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척추와 요추, 경추, 모든 뼈들의 진환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척추와 요추와 경추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뼈들의 질환과 고통과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무릎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팔과 또 여러 목과 여러 모든 뼈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통증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뼈들을 제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뼈들과 척추와 요추와 경추와 뼈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며 그로 인한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이제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 혈관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로 인하여 모든 합병증까지도 눈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혈관과 혈압과 아버지의 질병도 깨끗하게 씻겨주시하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이 시간 모든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 그로 인한 모든 합병증과 혈관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뇌혈관 질환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혈관이 깨끗해지고 다 치료되어 회복될지어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신경에 마비됐거나 신경에 아버지의 불편한 자들 또 아버지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혈관의 모든 질병이 열려지고 뚫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혈관이 아버지 하나님 튼튼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정상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혈관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염려와 상처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불면증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즉시 떠나갈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선포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주님, 그들의 손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빛이 비춰주시하사 지금 즉시 체험하게 하시고 아픈 곳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의 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너희는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함으로 내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잘못된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질병의 고통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사. 그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주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덮어지고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특별히 이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엄습한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모든 죄악을 꾸짖을 때,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갖고 들어온 더러운 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과 슬픔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유발하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내가 너희를 꾸짖노니 지금 즉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할 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반드시 나타냄을 믿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으로 인하여 독을 마술지라도 반드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여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아버지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든 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하사 그 즉시 질병의 고통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 가운데서 아버지여 자유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하게 사라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아버지여 놀라우신 빛이 비춰주시하사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빛이 비춤에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지는 놀라우신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해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악한 영으로 놀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놀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됨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며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놀라는 자들에게 아버지 고통과 슬픔이 있는 자들의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오른손으로 모든 자들을 붙드심을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알게 될지어다.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이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과 함께하심을 알게 할지어다. 그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하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굳센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느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내 가난한 마음 가운데 부한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아버지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들었사오니 나의 이 가난한 마음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소식을 치유함으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내 입술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질병으로 인한 모든 질병에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샬롬의 평강으로 변화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셔서 아버지여 다른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싸매시며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욱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중보하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하사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여 손을 얹고 중보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하사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궁일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의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너희를 꾸짖느니 질병을 갖고 또 그들을 아프게 하며 병들게 하고 가난케 하며 악한 영향력으로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리라. 주님, 우리의 길을 보신즉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길을 걷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하사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을 고쳐줄 것을 믿고 또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게 하심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아버지 계획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휼과 사랑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이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는 이 놀라우신 회복의 말씀으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와 평강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내가 나음을 알고 아버지의 회복됨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주님, 이제 이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주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내 귀가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또 예배하지 아니하며 또 소홀히 했던 것들과 게으르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놀라우신 날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속에 지키며 내 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항상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육체에 건강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오 주님, 우리의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이 상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만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오히려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아픔과 이 고통으로 인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또한 아버지와 불평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다시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않나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놀라우신 도움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일곱 가지 환난이 있더라도 그 재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재앙이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음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와 치유를 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 터에 우리를 견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반석 위에 터를 견고케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때 이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임하지 않도록, 이 질병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들이 다시는 임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공의를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수척하였고 아버지 우리의 뼈가 이렇게 떨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대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시고 주의 공의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나의 수척함을 보시고 나의 뼈가 떨리는 것을 보시하사 나를 공의로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 주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반드시 돌아설게 하시고 자유케 되시며 완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하사 또한 이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주께 부르짖음에 오직 주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고 오직 나를 아버지여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부르짖음에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그 질병과 제약과 고통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우신 고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한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죄악이 사하여 줬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질병이 나았음을 선포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죄악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거짓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죄악의 영들아,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그 질병을 갖고 온 모든 악한 영들까지 병마를 갖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심을 아버지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가 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케 되었고 나는 치유함 받았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간을 씌우신 것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내 소원을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청춘으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날게 하시고 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치유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의 치료하심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발견하오니 나는 이 모든 죄악과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경에서 나를 건져줬음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줬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를 고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아픔의 경험이 있었고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건지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를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경에서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나는 찬송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를 지금 이 시간 찬송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심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찬송이고 그래서 주는 나를 고치시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찬송하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구원하시면 주여, 내가 그의 입술을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오 주님,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쫓김을 받고 많은 이가 나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치료하시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상처를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 주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의 치유함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사 혹시라도 이 질병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그 즉시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 영을 부어주시사 날마다 나를 싸매시며 위경에서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에 힘입어 주의 이름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이 질병에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또 지금도 악한 영이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찾아내게 하여 주시사 완전하게 내 영혼육에서 완전하게 제거되어지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광선을 비춰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또 들으며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완전하신 치유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의 육에서 다 나와라. 그의 마음에서 다 나오고 그의 생각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질병들아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죄악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너희를 결박하고 너희를 꾸짖 눈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주님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궁휼히 여겨주시사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 주님,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믿음으로 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이름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의로운 해가 아버지 하나님 높으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치료하는 광선이 내게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빛이 발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는 손끝 가운데에서 빛이 비춰졌음을 믿습니다. 빛이 내 눈에, 내 입에, 내 귀에, 내 얼굴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 모든 육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우신 평강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사 할렐루야 나는 자유케 되었고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놀라우신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지어다.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빛이 비춤에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주의 광선을 바라리니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충만하게 빛이 비춰질지어다. 다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의 광선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저들의 머리에 임할지어다. 가슴에 임할지어다. 배에 임할지어다. 눈에 임할지어다. 귀에 임할지어다. 코에 임할지어다. 모든 장기에 임할지어다. 뼈들에게 임할지어다. 장기에 모든 신경과 세포에 임할지어다.
더러운 것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도 주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중독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다 비춰주시옵소서. 그들의 더 그 빛이 충만하게 확장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많은 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버지,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이 땅에 사는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서 영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부유함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이 치료된 몸으로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더욱더 주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기쁜 소식과 이 치유의 소식과 이 감사의 주식과 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도우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픔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이제 이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이제 능력까지 더하여 주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 이와 같이 슬픔을 당하는 자들, 이와 같이 아픔을 아버지 호소하는 자들,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 특별히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담대하게 병든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갔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갔고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증, 강박증, 결벽, 모든 마음의 상처들은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갔고 전이된 암세포도 사라지고 다시는 전이되지 못하고 다시는 이 암세포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완전하게 암병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모든 희귀병들도 사라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또 아버지는 이 땅의 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는 모든 질병도 다 치료되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희망과 소망으로 이 시간 희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가 이미 회복되었음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치유와의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느라, 특별히 이제 또한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지어다. 슬픔도 사라지고 감사가 임할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여 고백했던 이 모든 죄악의 말들이 사라지고 이제 입술에서 날마다 정결한 입술과 찬송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은 사라지고 불평은 사라지고 믿음이 없는 모든 것들도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여호와의 말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될지어다. 모든 척추와 요추, 경추, 뼈들의 질환도 사라지고 또한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 혈관의 질병도 떠나가고 내 혈관과 또 아버지 심장의 모든 혈관의 질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당뇨로 인하여 이제 합병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눈의 질병, 코의 질병, 귀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신경의 질병, 마음의 질병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불면증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 다 주의 평강과 샬롬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할지어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과 존귀와 평강과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며 이 질병과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완전하게 아버지 우리가 벗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대대로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대대로 이 악한 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 축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그곳에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궁휼과 사랑과 회복과 구원의 부요함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직도 남아있고 숨어있는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너희가 가지고 들어온 모든 아버지 이 질병들을 다 찾아내게 하여 주시하사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의 질병과 그의 죄악과 습관적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임할지어다. 감사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고치심이 임할지어다. 주의 빛이 임할지어다. 주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다시는 이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이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내 영혼육 안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듣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치유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선포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처럼 주께서 고치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은혜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힘이 금이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와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모든 병든 자들을 모든 죄악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공유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즉시 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라. 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아버지 죄악과 질병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 이 시간 특별히 금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작정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모든 멍에의 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시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또한 입히시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공급함으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의 은혜로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며 또 서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는 약속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공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멍에와 죄악과 흉악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증, 강박증, 결박증, 두려움과 아버지의 공포와 염려와 근심을 주는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마음의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또한 모든 암병은 떠나가고 전이된 암세포도 사라지고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모든 암병을 다 성령과 능력으로 주의 놀라우신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전이된 모든 암세포도
그의 모든 세포의 분열들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희귀병들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의사의 판들로 또한 의학으로 아버지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다 결박되어 주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완전하게 병이 치료되어지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모든 희귀병을 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의 어지러움증과 통증과 허리의 통증과 무릎의 통증과 모든 아버지와 각종의 장기의 질병으로 인하여 통증은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과 고통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주님 그 통증 가운데에서 위로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주께서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사라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길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척추와 요추, 경추, 모든 뼈들의 진환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척추와 요추와 경추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뼈들의 질환과 고통과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무릎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팔과 또 여러 목과 여러 모든 뼈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통증과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뼈들을 제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뼈들과 척추와 요추와 경추와 뼈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며 그로 인한 질병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이제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 혈관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로 인하여 모든 합병증까지도 눈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혈관과 혈압과 아버지의 질병도 깨끗하게 씻겨주시하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이 시간 모든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료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 그로 인한 모든 합병증과 혈관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뇌혈관 질환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혈관이 깨끗해지고 다 치료되어 회복될지어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신경에 마비됐거나 신경에 아버지와 불편한 자들 또 아버지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혈관의 모든 질병이 열려지고 뚫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보혈로 덮어주시하사 혈관이 아버지 하나님 튼튼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정상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혈관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염려와 상처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불면증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즉시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선포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주님, 그들의 손에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빛이 비춰주시하사 지금 즉시 체험하게 하시고 아픈 곳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의 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너희는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함으로 내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잘못된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질병의 고통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그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주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덮어지고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특별히 이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엄습한 더럽고 추악한 질병들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모든 죄악을 꾸짖을 때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갖고 들어온 더러운 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과 슬픔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유발하는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내가 너희를 꾸짖노니 지금 즉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기도할 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반드시 나타남을 믿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으로 인하여 독을 마실지라도 반드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여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아버지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든 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하사 그 즉시 질병의 고통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 가운데서 아버지여 자유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하게 사라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아버지여 놀라우신 빛이 비춰주시하사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빛이 비춤에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지는 놀라우신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해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악한 영으로 놀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놀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됨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며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놀라는 자들에게, 아버지 고통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오른손으로 모든 자들을 붙드심을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알게 될지어다.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이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과 함께하심을 알게 할지어다. 그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하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굳센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느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내 가난한 마음 가운데 부한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아버지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들었사오니 나의 이 가난한 마음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소식을 치유함으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내 입술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픔, 고통, 슬픔,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질병으로 인한 모든 질병에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샬롬의 평강으로 변화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셔서 아버지여 다른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싸매시며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욱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중보하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여 손을 얹고 중보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사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궁일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의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너희를 꾸짖느니 질병을 갖고 또 그들을 아프게 하며 병들게 하고 가난케 하며 악한 영향력으로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리라. 주님, 우리의 길을 보신 즉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길을 걷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하사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을 고쳐줄 것을 믿고 또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게 하심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아버지 계획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사랑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이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는 이 놀라우신 회복의 말씀으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와 평강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내가 나음을 알고 아버지의 회복됨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주님, 이제 이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주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내 귀가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또 예배하지 아니하며 또 소홀히 했던 것들과 게으르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놀라우신 날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속에 지키며 내 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항상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육체에 건강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오 주님, 우리의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이 상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만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오히려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아픔과 이 고통으로 인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또한 아버지여 불평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다시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셨나.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놀라우신 도움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일곱 가지 환난이 있더라도 그 재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재앙이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음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궁휼과 자비와 치유를 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 터에 우리를 견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반석 위에 터를 견고케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때 이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임하지 않도록 이 질병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들이 다시는 임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공의를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수척하였고 아버지 우리의 뼈가 이렇게 떨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대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더 덮어주시고 주의 공의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나의 수척함을 보시고 나의 뼈가 떨리는 것을 보시하사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 주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반드시 돌아설게 하시고 자유케 되시며 완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알려주시하사 또한 이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주께 부르짖음에 오직 주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고 오직 나를 아버지여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부르짖음에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사 그 질병과 제약과 고통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우신 고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한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질병이 나았음을 선포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죄악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거짓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죄악의 영들아,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그 질병을 갖고 온 모든 악한 영들까지 병마를 갖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심을 아버지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케 되었고 나는 치유함 받았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신 것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내 소원을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청춘으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날게 하시고 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치유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의 치료하심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발견하오니 나는 이 모든 죄악과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경에서 나를 건져줬음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줬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를 고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아픔의 경험이 있었고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건지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를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경에서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나는 찬송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를 지금 이 시간 찬송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심을 아버지의 시간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찬송이고 그래서 주는 나를 고치시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찬송하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구원하시면 주여 내가 그의 입술을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오 주님,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쫓김을 받고 많은 이가 나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치료하시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상처를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 주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의 치유함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사 혹시라도 이 질병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그 즉시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날마다 나를 싸매시며 위경에서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에 힘입어 주의 이름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이 질병에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며 또 지금도 악한 영이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찾아내게 하여 주시사 완전하게 내 영혼육에서 완전하게 제거되어지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광선을 비춰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또 들으며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완전하신 치유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의 육에서 다 나와라. 그의 마음에서 다 나오고 그의 생각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질병들아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죄악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너희를 결박하고 너희를 꾸짖는 눈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에 덮어질지어다. 주님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 주님,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믿음으로 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이름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의로운 해가 아버지 하나님 높으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치료하는 광선이 내게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빛이 발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는 손끝 가운데에서 빛이 비춰졌음을 믿습니다. 빛이 내 눈에, 내 입에, 내 귀에, 내 얼굴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 모든 육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우신 평강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사 할렐루야 나는 자유케 되었고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놀라우신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지어다.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빛이 비춤에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고 주의 광선을 바라리니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충만하게 빛이 비춰질지어다. 다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의 광선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저들의 머리에 임할지어다. 가슴에 임할지어다. 배에 임할지어다. 눈에 임할지어다. 귀에 임할지어다. 코에 임할지어다. 모든 장기에 임할지어다. 뼈들에게 임할지어다. 장기에 모든 신경과 세포에 임할지어다. 더러운 곳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도 주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중독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다 비춰주시옵소서. 그들의 더 그 빛이 충만하게 확장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많은 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에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버지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이 땅에 사는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서 영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부유함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이 치료된 몸으로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더욱더 주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기쁜 소식과 이 치유의 소식과 이 감사의 주식과 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도우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픔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이제 이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이제 능력까지 더하여 주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 이와 같이 슬픔을 당하는 자들, 이와 같이 아픔을 아버지 호소하는 자들,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들, 특별히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담대하게 병든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갔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갔고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증, 강박증, 결벽 모든 마음의 상처들은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갔고 전이된 암세포도 사라지고 다시는 전이되지 못하고 다시는 이 암세포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완전하게 암병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모든 희귀병들도 사라지고 떠나갔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또 아버지는 이 땅의 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는 모든 질병도 다 치료되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희망과 소망으로 이 시간 희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가 이미 회복되었음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치유와의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노라. 특별히 이제 또한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지어다. 슬픔도 사라지고 감사가 임할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여 고백했던 이 모든 죄악의 말들이 사라지고 이제 입술에서 날마다 정결한 입술과 찬송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은 사라지고 불평은 사라지고 믿음이 없는 모든 것들도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여호와의 말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될지어다. 모든 척추와 요추, 경추, 뼈들의 질환도 사라지고 또한 당뇨와 고혈압, 저혈압, 혈관의 질병도 떠나가고 내 혈관과 또 아버지 심장의 모든 혈관의 질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당뇨로 인하여 이제 합병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눈의 질병, 코의 질병, 귀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신경의 질병, 마음의 질병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불면증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걱정 다 주의 평강과 샬롬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할지어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과 존귀와 평강과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며 이 질병과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완전하게 아버지 우리가 벗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대대로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대대로 이 악한 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 축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그곳에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궁휼과 사랑과 회복과 구원의 부요함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직도 남아있고 숨어있는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너희가 가지고 들어온 모든 아버지 이 질병들을 다 찾아내게 하여 주시하사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의 질병과 그의 죄악과 습관적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임할지어다. 감사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고치심이 임할지어다. 주의 빛이 임할지어다. 주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다시는 이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이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내 영혼육 안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여, 듣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치유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선포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처럼 주께서 고치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은혜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